세 번째 통계학 과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교재로 사용할 것은 The Elements of Statistical Learning입니다. Data Mining, Inference and Prediction. 저자들은 이런 분들입니다. 그 중에서 제롬 프리드만,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 책은 페이지 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764페이지까지 있고, 교재로 사용할 것은 세컨드 에디션이고, 인터넷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공개되어 있는 책들이죠. 공개되어 있는 책이니까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인공지능을 공부를 할 텐데, 인공지능의 기본이 이제 머신러닝이죠. 그 머신러닝을 어떤 수학적, 통계학적 알고리즘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책이고, 대단히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공부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캘큘러스, 고2 과정에 있죠. 캘큘러스 수업을 마쳤어야 됩니다. 프리캘큘러스가 아니라 캘큘러스입니다. 캘큘러스 수업을 마치고, 그리고 이전에 통계학 두개 과목을 마친 뒤이 수업을 참여하셔야 됩니다. 지금 종래에서는 이게 대학교나 대학원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주로 대학원 교재로 쓰이고 있죠, 현재. 근데 우리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에 이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2학년, 3학년 거치면서 지정된 과목들을 공부를 계속 해왔다, 밟아왔다고 가정하면 고3 때 정도면 이 수업을 소화하기에 충분할 겁니다. 상당히 깊이 있는 책이고 또 재미있는 책이고 통계학 교과목의 어떤 척도, 기준점 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 아주 그야말로 통계학의 어떤 에베레스트 상같이 멋진 책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책이에요. 이 책을 다 마쳐서 읽고 나면 여러분들은 정말 머신러닝 전문가라고 어디 가서 얘기하더라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수업이 그러니까 우리가 초, 중, 고등학교 과정에서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쪽 공부하던 것을 총결산하는 수업이죠. 총결산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여튼 권투를 빕니다. 쉬운 책은 아닙니다. 만만한 책은 아니에요. 한번 하지만 마치고 나면은 그 보람은 엄청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첫 장부터 프레피스하고 여러 가지 앞에 있는 머릿말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바로 저는 첫 섹터부터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